리포입니다. 아, 추워. 겨울이에요. 겨울이 이제 다 지나가곤 있는데 제가 준비한 메이크업은 바로 겨쿨 메이크업. 회색 고양이가 생각나는 그런 겨쿨 메이크업입니다. 근데 어떤 겨쿨 메이크업이냐면 요즘 핫한 신상들을 조금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핫한 신상들을 예쁘게 색조합을 말아가지고 또 제이미가 또 색조합 잘 말잖아요. 좀 트렌디하게 모브 컬러 느낌으로 옛날 겨쿨 느낌 전혀 안 나게 막 금방이라도 막 수우파 배틀필드에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겨쿨 메이크업은 이제 갔다. 인스타피드에 자꾸 뜨는 그런 핫한 고양이상 언니들이 생각나는 그런 겨쿨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오늘 메이크업은 첫 번째 내가 약간 노란 쿨톤이다 컴온.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진짜 고양이상이 되고 싶다 어쨌든 컴온.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웜톤인데 분위기 있는 겨쿨 메이크업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도 완전 오케이일 겁니다. 그러면 제이미 메이크업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렌즈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렌즈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렌즈를 그냥 초장에 깔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깨끗한 겨쿨 메이크업을 위해서 톤 보정을 위한 톤업 크림 세 가지를 빠르게 추천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오늘 제가 사용할 V&A의 롱헤어 톤업 크림 레디언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건성분들이나 수부지, 좀 촉촉한 기초 베이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제형 자체가 좀 로션 같고 수분감이 굉장히 가득해요. 그래서 부드럽게 로션처럼 바를 수 있으면 잘 펴발라지는 그런 톤업 크림이고요. V&A의 꿀템이라고 제가 감히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끌라뷰의 액트릭스 백스테이지 비건 베이스 픽싱. 뭐 여배우 비건 베이스 픽싱이라고 하는데 이걸 바르자마자 뭐 내가 당장 청룡 영화제 나갈 것만이 여배우가 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뭐 말이 여배우 픽싱 어쩌고저쩌고라고 하지만 네, 그만큼의 뭐 예쁜 피부결을 가질 수 있다는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여드릴게요. 색상이 맑은 상아빛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간 인위적인 핑크빛 톤업 크림이 싫다. 나는 좀 안정적이고 약간의 커버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톤업 크림입니다. 그리고 얘도 굉장히 부드럽게 발려요. 그래서 수부지 분들도 완전히 가능하고요. 편안한 제형의 베이스다 보니까 저는 모든 피부 타입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다 스킨핏 다크 코렉터. 요거는 제가 한번 영상에서 추천한 적도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내가 좀 피부가 어둡다, 그리고 지성이다 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더 추천하는 톤업 코렉터 크림인데 선프로텍터 기능도 좀 높아요. 대신 제형감이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쫀쫀하다 그래야 되나? 마무리감이 좀 더 매트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지성분들에게 추천해요. 진짜 말 그대로 톤업이 샥 뜨는 확 올라오는 그런 톤업 크림입니다. 오늘 저는 V&A의 숨겨진 숨꿀템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피부가 살짝 건조하기도 하고 브러쉬로 이렇게 올렸을 때 살짝 이렇게 촉촉해 보이는 느낌 딱 보이시죠? 수분감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서 저 같은 수부지 피부들에게 좀 편안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발랐을 때도 되게 잘 올라가요. 로션처럼. 근데 나는 오늘 그냥 브러쉬, 네, 빗자루 가지고 그냥 마구마구 막 펴바를 거야. 맑게 톤업 됐어. 맑은 진주알 같아. 그리고 두 번째로 잡티랑 다크서클 커버해 볼 건데 요거 사용해 볼게요. 더샘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파운데이션 밤 내추럴 베이지. 이미 입소문난 제품이고 기존에 나온 더샘 팟 컨실러 아시죠? 그거보다 제형이 되게 크리미하게 잘 발려요. 그러기 때문에 넓은 부위에 바르기 좋아서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깔기 전에 톤 코렉팅용으로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커버 밤입니다. 일단 연어 색상 사용해서 다크서클을 좀 커버를 해주셔야 돼요. 눈가랑. 이래야지 또 겨울 쿨톤 색상이 좀 깔끔하게 올라가거든요. 아무래도 겨울 쿨톤 컬러들이 그레이시 컬러들이 똑 한 방울, 두 방울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칙칙함이 눈가에 여전히 남아있으면 컬러를 올렸을 때 되게 안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톤 코렉팅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애교살에도 살짝만 칙칙한 거 다 가려버려. 그리고 이 베이지 색상 사용해서 여드름! 여드름! 여드름 가려줄게요. 여드름 생각만 하면은 이렇게 화딱지가 나서 급발진을 멈출 수가 없어. 여드름 자국 흉터들이랑 약간 이런 눈 밑에 요즘 따라 올라온 기미들 이런 거 가려주고 코 밑에 빨개진 부분 좀 가리자. 아, 코를 너무 풀어가지고 코 밑에 헐었어. 요즘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쿠션은 수부지 분들한테 좀 평이 좋은 쿠션 가지고 왔어요. 힌스의 세컨 스킨 메쉬 매트 쿠션. 힌스 신상 쿠션인 것 같은데 올영에서 랭킹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매트망이에요. 컬러는 로지 컬러. 딱 쿨톤에게 어울리는 핑키쉬한 컬러예요. 잘 가지고 왔죠? 발릴 때 되게 발림성이 좀 촉촉하고 편안한 세미매트 쿠션이라 그래서 이 쿠션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제가 지속력은 테스트는 못해봤으나 일단 지금 발리는 발림성은 엄청나거든요? 얼굴에 그냥 촥
첩첩첩 달라붙어. 이거 색감이 로지 컬러라 그래가지고 얼굴에 동동 뜨는 게 아니라 그대로 첩첩첩첩 그냥 예쁘게 잘 달라붙거든요. 붉은 키 커버가 되게 잘 되네. 이 로지 컬러도 나름 핑크 컬러 베이스라서 붉은 키 커버를 되게 걱정했는데 붉은 키 커버가 되게 잘 되네요. 정말 딱 촉촉한 세미 매트 쿠션. 그래서 수부지 분들이 진짜 환장할 쿠션이다 이거. 미쳤다! 수정 화장용으로 엄청나게 좋을 쿠션이라는 제 촉이 지금 왔어요. 저 지금 방석 앉았어요 여러분. 근데 나 단점 하나 삘이 왔어. 밀착력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발릴 때 퍼프에 자꾸 기존에 발라놨던 부분이 좀 이렇게 퍼프 모양대로 이렇게 찍히는 그런 느낌 아세요? 밀착력 살짝 떨어지는 쿠션들이 발릴 때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쿠션 모양대로 좀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있어. 얘가 좀 그러네. 근데 커버력이랑 요철이랑 모공 커버 그리고 붉은 기 커버 굉장히 좋고요. 발림성은 엄청나게 합격입니다. 그리고 이 피부 광이 너무 예뻐. 자 여러분 이렇게 깔아봤는데 내 얼굴이랑 몸이랑 많이 차이 나서 일단 죄송해요. 어떡해요 근데 몸이 까만데. 외출할 것도 아니고 지금 몸에다가 이렇게 뭐 바를 수가 없잖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쿠션을 다 발라봤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발리고요. 촉촉한데 마무리감은 나름 세미매트예요. 그리고 커버력도 나름 좋아요. 이런 건조한 날씨에 수부지 분들이나 건성 분들이 쓰기 너무 좋아요. 지성분들 솔직히 개인적으로 여름에는 이 쿠션은 사실 못 쓸 것 같은데요. 수정 화장용으로는 진짜 기깔 날 것 같아. 그건 인정. 다음 컨투어 꼭 해줘야지. 재창조 메이커 쿨 쉐딩. 에뛰드에서 진짜 잘 만든 쉐딩 스틱이에요. 너무 부드럽게 잘 발리는데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뭉침도 진짜 없어. 되게 잘 쓰고 있는 쉐딩 스틱입니다. 도안을 잘 그려주세요. 그려주시고 브러쉬로 그라데이션 해버려. 코를 잘 조각해야 되더라고요. 요 겨쿨 메이크업 할 때는. 그래서 일부러 컬러 스틱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좀 콧대를 좀 얇게 뺐거든요, 제가. 오늘 좀 고양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대신 콧뿌리는 좀 두껍게. 이거 봐, 에뛰드 쉐딩 스틱 미쳤어. 이게 하나도 안 뭉치지? 잘 만들었어요, 간. 귀엽게 고양이상 만들기 위해서 동그랗게 코끝을 끊어볼게.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크메이크의 신상인 온 다크 블러링입니다. 완전히 겨울 쿨톤들을 위해서 트렌디한 색상들로 제대로 뽑아서 만들어 왔어요. 오늘 이 제품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 기깔나게 색조합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된장국에 밥만 잘 마는 게 아니라 또 나름 색을 또 잘 만다고 나름 생각을 해요. 자의식 과잉일 수도 있겠죠? 항상 여러분들도 자의식 과잉을 조심하셔야 돼요. 먼저 요 컬러 섞을게요. 눈두덩이 전체에 음영을 그냥 샥 깔아줄게요. 깔면서 눈 길이 살짝 연장해주기. 컬러 너무 이쁘다. 언더에는 요 컬러만. 눈 밑에 전체적으로 샥 깔아. 삼각존도 넓게 넓게 이렇게 영역 다 채워서 채워주세요. 그리고 끝을 살짝 올려줘. 각도를. 이렇게. 요 컬러를 사용할게요. 이 파죽색을 또 눈 전체에 바르면 또 트렌디하지 못해. 살짝 깔기 위해서 많이 털어줄게요. 눈 쌍꺼풀 라인에 한번 그냥 파죽 음영을 조금 진하게 주는 거예요. 그윽하게. 너무 진하게 말고 음영을 싹 한번 줘요. 조금 더 깊어졌죠? 그리고 눈끝을 이제 각도를 이렇게 올려. 이제 슬슬 고양이 만드는 거야. 야옹! 올려서 뒤를 살짝 이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삼각존 살짝 이어주기. 이 아이라이너를 사용할 건데 기존에 있던 클리오 샤프 So Simple 워터프루프 펜슬인데 컬러 세 가지가 새로 나왔어요. 블랙 브라운이랑 그리고 바닐라 베이지랑 애쉬 브라운 컬러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 바닐라 베이지 컬러가 또 기깔 납니다. 애교살이랑 눈 음영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컬러예요. 블랙 브라운이랑 애쉬 브라운 컬러는 조금 부드럽게 아이라이너 빼주기 좋은 아이라이너 컬러예요. 기존 블랙 컬러보다 조금 더 물먹은 듯한 블랙 느낌의 은은하게 아이라이너 빼주고 싶을 때 사용하기 좋은 그런 컬러들로 아이라이너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참 클리오 잘했다. 이 블랙 브라운 컬러랑 바닐라 베이지 컬러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닐라 베이지 컬러로 애교살 음영을 싹 넣어줄 거예요. 손에 힘을 주면 예전 얼짱시대 메이크업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풀어. 그러면 싹 이렇게 애교살 그림자가 딱 생기죠? 그 요즘 인스타 스타들이 해주는 그런 감성을 내려면 쌍꺼풀 끝을 좀 연장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블랙 브라운 컬러로 점막 꼼꼼히 채워주면서 아이라인 채워줄게요. 오늘 겨쿨 메이크업을 하지만 겨쿨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블랙 컬러로 꼭 안 채워도 되거든요. 오늘 인스타 감성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블랙 브라운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또 약간 요즘 트렌디가 이런 컬러의 아이라이너 사용하는 그런 게 트렌디하잖아요. 꼬리는 좀 이렇게 남겨둘게요.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어야겠다. 제가 뭐 할지 이제 감이 오시죠? 약간 제이미 포유 많이 아시죠, 미우들? 아이라인 블렌딩하면서 음영 깊게 넣어주기. 참 이 팔레트 활용도 높다, 겨쿨한테. 컬러감도 참 트렌디하게 잘 뽑혀서 누구나 겨쿨 메이크업 도전하기 좋은 것 같아요. 뿔그리한 팥죽 색깔 주구장창 들어있는 것도 아니라서 너무 괜찮아. 그대로 눈꼬리 연장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좀 깊어졌죠, 눈매가. 좀 이렇게 뒤를 블렌딩 브러쉬로 좀 이렇게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삼각존이랑 슥슥슥슥 이어주기도 하고, 브러쉬를 많이 많이 사용을 해서 섀도우들을 서로 잘 이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지 색감이 이렇게 좀 잘 어우러지거든요. 그리고 요 컬러, 이거 화이트 펄인데 요거를 눈두덩이 가운데에 톡톡톡톡 올릴 거예요. 눈 앞쪽까지. 여러분, 그리고 또 엄청난 신상이 있습니다. 코링코에서 요런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톡톡하라 큐피트 속눈썹.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요게 약간 코링코의 베스트셀러인 기존 톡톡 속눈썹이랑 그리고 W 속눈썹의 장점들을 합친 모양이 이렇게 쫙 나오는 그런 신상 속눈썹이라고 하는데, 제가 속눈썹 러버로서 어떻게 이 신상을 안 써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메이크업 감성에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바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거 써볼게요. 끝에를 잡고 쇽 잡아당기면 이렇게 딱 잘 빠지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속눈썹 풀을 묻혀서 내 속눈썹 아래에 이렇게 쫙 붙여. 모양 너무 이쁘다. 샤샤샤샤 붙여볼게요. 되게 화려한 모양으로 나오네. 이렇게 눈이 너무 화려해진다. 자, 이렇게 붙여줬고 아이라이너가 조금 묻히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 블랙 색상을 사용해서 눈꼬리를 이렇게 납작하고 얇은 브러쉬로 싹 올려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언더에는 이제 요 컬러를 사용하는 겁니다. 펄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언더에 사용할 때 좀 많이 흩날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컬러랑 섞어주시거나 요 컬러랑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섞어서 눈 언더 점막에 전체적으로 싹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미트임 효과도 주면서 그 섹시한 그 느낌을 살리는 거지. 섹시한 이 느낌이래. 아무튼 이 느낌을 살려서 미트임 이렇게 해주세요. 꼭 이 뿔그리 죽죽한 색으로 해주셔야지 느낌이 있어요. 언더 미트임 해주시면서 눈 뒤를 꽉 메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눈 뒤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메워주세요. 그리고 나는 눈꼬리가 좀 더 올라가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눈 앞머리까지 꽉꽉 채워주시면 눈 뒷꼬리가 조금 더 올라가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컬러 섞어야겠다. 예상 가능하겠다, 이제. 다 예상했죠? 눈 밑 동공 밑에서부터 애교살 전체적으로 색감 이렇게 깔아주세요. 그래야지 칙칙함이 싹 가시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눈화장은 이렇게 끝. 자, 이제 블러셔랑 립을 해볼 건데요. 삐의 푸딩팟. 삐가 이를 제대로 아디득 바디득 바디득 랄랄랄라 믹서기에 갈듯이 갈고 나온 제품인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컬러는 위드아웃이랑 베디 컬러예요. 위드아웃 컬러는 이거 진짜 베스트 컬러예요. 온라인에 풀리자마자 바로 품절 때려박았던 아주 예쁜 몽글몽글한 여쿨 겨쿨 뮤트 톤들 다 섭렵 가능한 핑크 컬러. 그래서 아주 립 베이스로도 쓰기 좋고 모브기가 또 살짝 비치기 때문에 볼 따구에 올리기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제형감이 미쳤습니다. 포슬포슬하게 발리면서도 절대 뜨지 않고 주름 끼임 하나 없이 아주 얇게 펴발라지면서 피부에 되게 균일하게 올라가요. 위드아웃 먼저 사용해서 눈 가까이에 이렇게 먼저 발라줄게요. 블러셔 브러쉬로도 되게 잘 펴발라지거든요. 너무 잘 펴발라져. 이렇게 아주 잘 펴발라집니다. 볼에 요 정도 바르고, 겨쿨에게 진짜 추천하는 컬러던데 보기에는 엄청 진한 플럼인데 막상 피부톤에 올리면은 그렇게 막 엄하지 않은 플럼 컬러거든요. 이 컬러를 많이 덜어내서 살짝만 레이어링할게요. 눈 밑 가까이 딱 요 정도만.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 에뛰드의 베이스 앤 오버립 펜슬 핑크 베이지 컬러로 립 외곽을 한번 따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삐의 위드아웃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 오버립 펜슬이랑 이 컬러 되게 잘 어울려. 삐의 위드아웃을 먼저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올려줄게요. 되게 MLBB하거든요. 예전에 유행했던 맥의 런웨이 히트 컬러가 생각나는 그런 컬러야. 엄청 대란이었잖아요, 맥에서도.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청순한 느낌? 발라주고 삐의 베디 컬러 이 컬러를 좀 얹어줄게요. 너무 진해지지 않게 살짝만 얹을게요. 이렇게 두 개 섞으면 진짜 이쁘다. 겨쿨에게 환상적이지. 여쿨한테도 완전 미쳤어.
완전 인스타 감성님. 여기다가 제 롬앤에서 엄청나게 핫한 신상 제품이죠. 롬앤 글래스틴 컬러 글로스 딥 모브 컬러. 완전히 모브 컬러예요. 막상 입술에 얹으면 되게 투명하게 발색돼서 지금 얹어있는 컬러들을 방해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되게 쨍한 느낌을 좀 죽여주더라고요. 딱 예쁘게 샥 마무리를 살려주는 느낌? 잘 어우러지죠? 이렇게 립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립 좀 미쳤다. 그리고 좀 화사해지기 위해서 오앤이르의 뮤티드 블러셔 피아 컬러를 사용할게요. 약간 뮤트한 라벤더 컬러거든요? 이런 라벤더 컬러 블러셔로 얼굴 안쪽 위주로 이렇게 살짝 깔아주면은 조금 더 격쿨 컬러가 싹 살아나요. 베이스도 싹 정리되고 코끝도 살짝 이렇게 만져주고 파우더로 좀 정리해줄게요. 이거는 루나의 프로포터 피니셔 블러 파우더. 얼굴에 광을 조금 많이 죽여야지 베이스가 또 깔끔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투명 파우더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브로우는 에스쁘아 아이브로우 라이트 토프 색상이랑 페리페라 토프 베이지 컬러 두 가지 섞어가지고 쇼쇼쇼 그려볼게요. 저는 눈썹이 막 진해지면은 인상이 강해지는 스타일이라 이 컬러로 그리는데 그레이 색상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그레이 색상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턱 쉐딩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컬러 같이 섞어주세요. 웜톤 컬러 쉐딩이랑 그레이톤 쉐딩 컬러. 좀 마구쳐. 저는 원래 마구치니까요. 몰려차게 해버려. 그리고 디어달리아에서 저번에 이렇게 하이라이터 신상이 나왔었어요. 선물 받은 걸 지금 써보네. 컬러들이 요렇게 있어요. 굉장히 많죠. 요 총 6가지 컬러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스텔라 샤인 컬러랑 살짝 보랏빛이 도는 요 폴라리스 컬러 써볼래요. 위에다 한번 쫙 올려보자. 와 진짜 예뻐. 너무 예쁘죠? 디어달리아 미쳤다. 이게 약간 하이라이터 개념인데 좀 완전 펄감이 되게 강한 하이라이터예요. 그것 좀 참고해주세요. 스텔라 샤인 컬러를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렇게 콧잔등에 발라주기. 어 너무 예쁘다. 폴라리스 컬러를 눈 앞머리에 발라보자. 또 이런 컬러 하이라이터 눈 앞머리에 바르는 게 트렌디하잖아요. 와 진짜 예쁘다. 보이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다. 이렇게 메이크업 끝났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일단 머리 하고 올게요. 자 미우들 제가 이렇게 한번 회색 고양이 바이브로 나타나봤는데 어때요? 인스타에 뜨는 언니 같은 스타일이 목표였는데 약간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간지나는 느낌 이런 걸 원했는데 잘 모르겠네.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 포유 감당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메이크업이 너무나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도 메이크업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더워 죽겠어요. 안녕.